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CNC가 코로나19 4단계 격상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관내 택시에 대한 방역을 실시합니다. 시는 지난 13일부터 개인 택시 조합과 함께 매화동, 신천동, 은행동, 정왕동 등 관내 택시 승강장 일원에서 승강장에 대기 중인 택시 내부를 소독했습니다. 또한 운수 종사자들에게 마스크 쓰기 홍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. 이번 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주 3회 이상 실시합니다. 인병택시 응시장은 코로나19가 4단계로 2주간 격상되는 시기에 촘촘한 방역 활동을 전개해 관내 운수 종사자 및 택시를 이용하는 시흥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.